양영태입니다. 이 오늘 그 조선일보 논설 주간이 이런 얘기를 칼럼으로 남겼는데요.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민주당, 이런 제하의 글이 나왔었는데, 이 한동훈만 보면 아마 주눅이 드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이요. 이 한동훈 말만 나오면 주눅이 드니까 이 한동훈을 부숴야 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많은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머리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가슴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그 뭔가 알파가 부족해서 아마 한동훈한테 또 당하고 뒤로 자빠진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한동훈에게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누가요? 박범계가요. 그 소위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해서 대단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고 자기한테 대드는 자는 누구든지 격파한다고 생각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 박범계.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깨짐을 볼 것 같다 이렇게 느꼈지만, 역시 깨지는 게 말이죠.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가 빠진 겁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위 격발 시켜가지고 가장 파워가 센, 폭발력이 강한 사람을 내보내자 한다는 게, 그게 고작 수준이 그거였습니다. 박범계 수준. 그러니까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 이거 누가 뭐 한동훈 함정에 빠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이 한동훈이 아마 체면을 건 모양이죠. 무슨 체면이냐. 공정 체면. 정의 체면을 걸어가지고 바른 말 안 하고 거짓말 하면은 그냥 스스로가 뭉개져 버리게, 그렇게 아마 체면을 거는, 이런 한동훈의 이 정의가 바로 이 정의의 체면이, 정의를 얘기하면은 맞상대가 될 수 있지만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이 한동훈의 공격력이라 보다 한동훈의 파워죠. 파워. 예. 거기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보니까 말이죠. 어저께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거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면담하고 나와가지고 기자 브리핑실에서 하는 걸 제가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저는 뭐 일을 하다가 TV를 봤다가 일을 하다가 TV를 보니까 이 맥이 안 잡힐 때는 돌아가서 제 영상을 틀어서 보는데, 어저께 가만히 보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우선 첫째가 자신감입니다. 우선 모든 사안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물어보는 사회 재현상, 정치 재현상에 대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것도 내가 해결해낼 수 있다. 왜? 나는 정의로우니까. 나는 공정하니까. 나는 법리에 밝은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우월감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거라도 다 좋다. 사실상 이 기자들에게 장관, 이 정무직 사람들이 특히 대통령실에서 나와가지고 현안을 얘기할 때는 절대로 자기가 질문하지 않은 그 패턴 아닌 것은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그것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자꾸 이 줄이려고 했지만은,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말이죠. 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질문, 기자 질문을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유심하게 어저께는 한동훈의 신비를 한번 알아보자고 딱 들었더니, 그는 넓은 지식에 그리고 광대한 그의 사유 능력에 기반되고 있다. 아,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실력이다. 제대로 갖춰야 할 정무적 실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이 반반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가 핑핑 돌아간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넓은 지식은 하루아침에 가질 수가 없다. 그는 광범위하게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그 지식이 그의 기반을 이룬다. 우선 첫째 테마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유능력, 소위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바로 사유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아이데올로지, 이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념이 뭐냐. 그 한동훈 장관의 이념은 바로 정의였습니다. Justice. 정의. 그래서 Ministry of Justice. 그것을 소위 법무부란 게 뭡니까? 이 Justice 이걸 아르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 초임해서 인사할 때요. 이 정의라는 그 관념이 그의 가치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다. 정의 속에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법리라든가 또는 법리적 가치라든가 또는 상식적 가치라든가 공정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한동훈이 자신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광범위한 지식과 또 사유능력에 굉장히 넓게 사유능력을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가치 기준에 딱 중요한 justice 정의의 개념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저 전 정권에서 둘이가 있는데요.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가장 싫어했던 사람. 예, 그거는 뭐 1위 문이고 2가 추고 3위 박범계였습니다. 근데 추하고 박범계가 비슷했습니다. 공동 2등. 예. 이 세 사람이 저는 이 정권의 가장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어저께 본 결과 한동훈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조선일보 이렇게 펼치다가 보니까 한동훈 함정이라는 얘기가 턱 나와서 이거 한동훈을 비판하는 글인가 하고 제가 턱 하고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비판하면 내 나름대로 반박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아, 그 글이 아니에요. 김창균 논설주간이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대는 민주당! 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어저께 자세히 보니까 한동훈 함정에 스스로들이 다 도전하고 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지고 한번 격파해 보려고 오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것. 이게 한동훈 함정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김창균 씨는 말이죠. 이 논설주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을 신설했는데 요란하고 거창한 명칭을 가졌지만 임무는 단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동훈을 저격하기 위한 그런 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말을 요란하게 원래 민주당이 그게 장기 아닙니까? 거꾸로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법치농단은 누가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 거 잘 알죠? 예? 문재인이가 법치농단 한 거 알죠? 예. 문재인이 법치농단 했으면 다 농단한 거 알죠?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강제 북송시켜가지고 어민을 죽음 사지로 내몰아서 호랑이 먹이굴에 던져 집어 던진 것. 국민 몰래. 이것만 뭐 딱 뭐 또 서해 예? 소위 해양수산부 공무원 완전히 총살당하고 북괴군으로부터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것 불에 태워서 시신을 태우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하는 행동을 국가원수가 취한 행동, 그 가족들에게 취한 행동, 그 아들에게 취한 행동. 월북도 하지 않은 국민을 월북했다고 하는 그의 강심장. 이런 것들은 법치농단을 지나서 인간농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숭고한 인간의 인성을 농단하는 바로 그러한 일까지 자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름도 더럽습니다.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그래놓고 단장은 누구냐? 박범계였습니다. 삼선에다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그전에는 뭐 청와대 민정도 있었고 말이죠. 출세를 향해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잘 달려오면서 정말,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못된 짓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박범계를 완전히 묵사발을 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스스로가 묵사발 되려고 목을 내밀었습니다. 네. 이 삼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는 게좀 쑥스러운지 몇 번이나 고사했는데 자꾸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동훈 역이 나왔다. 이게 한동훈을 지금 적에게서 이길 만한 사람이 박범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쉬겠다고 하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궂은 일을 떠맡아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동훈하고는 대적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대표로 밀어서 나왔다. 이런 속내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만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자신밖에 더 있냐 하는 그런 말도 생략돼 있다고 김창균 논설주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범계는요,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 정부의 법치농단에 대해 따지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다. 또 애정을 갖고 그놈의 애정 두 번만 더 있으면 정말 이 세계가 바뀐 이 세상이 바뀌겠네. 그 사람이 무슨 누구에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출세에 대한 애정 외에는 누구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출세할 만큼 했죠. 네. 그러면서 애송이 장관 아닙니까? 애송이 장관에게 한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에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사실상 한동훈 장관 그들 말한 대로는 애송이 장관이죠. 장관으로서는 애송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활한 지식을 갖고 있다. 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 애송이가 아니라 저희들의 할아버지입니다. 광활한 지식면에서 그들은 그를 따라올 길이 없다. 법률적 관련 지식. 그것뿐이 아니고 그와 관련한 현상, 정치 현상, 사회 현상과 관련한 소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양, 넓은 소양이 이분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박범계가 고백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묵사발이 바로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 삼국지에서 그뭐이저 장비 관우 뭐 유비가 나오는데 그때 관우가 이제 전쟁터 나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뜨거운 술이 식기 전에 적장에 목을 딱 베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그런 장면이 또 올랐다고 이저 김창규 논설주간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설전은요 아마 국민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근데요. 참 씩씩거리고 하는데 마스크까지 해놓으니까 벌렁벌렁벌렁벌렁 마스크가요 이 호흡이 이거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탄소가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벌렁벌렁한 게그 밖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벌렁벌렁 화가 났다는 게 벌써 보이고 숨이 가빠졌다는 게 보였습니다. 왜?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까요. 누가 짓궂게도 이게 마스크 있는 그 얼굴을 쫙 크게 안 대보니까 마스크가 볼록볼록볼록 하더라고요. 마치 개구리를 연상시켰습니다. 개구리가 숨쉴때 밑에 볼록볼록하지 않습니까? 벌써 씩씩대고 있다. 씩씩댄다는 거는 진다.
분에 못 깨워서 아주 그냥 중심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저게 법무부 장관 출신인가?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때윤 대통령을 저렇게 물먹이고 죽인 자인가? 추미애가 한70% 죽였으면 나중에 기간이 짧아서 한 40%를 죽였는데,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죽인 거는 이 박범계가 더 독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나 너한테 안 죽어 하고 딱 나왔습니다. 너한테 안 죽겠어 하고 3개월 만에 두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두손 들었다는 거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더 있으면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겠다고 공갈 협박을 치니까 검찰 살리기 위해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임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잘알 겁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있죠? 박범계와 한동훈의 그 소위 토론 배틀. 이게 조회수가 200만 회를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이렇게 따따붙다 하는 게 지금 200만 회를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인기 드라마는 여기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흥행을 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세기의 싸움으로 본 겁니다. 국민들이. 너희 둘이서 한번 잘 해봐. 누가 이기나 보자. 아마 내기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박범계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아마 거의 쌍벽을 이룰 거다라고 했는데 쌍벽이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홀벽이었습니다. 그저 박살났습니다. 왜? 공격은 박범계가 했는데 그냥 벽에 부닥쳐가지고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는 상처투성이요. 나중에는 완전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 격이다, 이런 얘기죠. 이 TV에 댓글이 말이죠. 이 댓글이 수로 뭐 2만 9천 개가 달렸다나요? 박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한 장관에 대한 응원이 대부분인데, 좋아요 많이 받은 인기 순으로 앞에서 배치된 그런 댓글 몇 개를 이제 김창균 논설 주간이 설명을 했습니다. 댓글. 제가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질문하는 사람은 소리소리 지르고,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박범계. 속된 말로 한동훈 조질라고 얼마나 준비, 아마 밤샘 준비를 했을 겁니다. 밤샘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집중 토론하면서, 그가 무슨 대책반인가, 대책단 단장을 맡으면서, 법치농단 대책단 단장 만들면서, 법치농단한 한동훈을 죽이자. 이거 죽이면 우리가 이제 기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정성을 쏟았는데 그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준비된 자료로 질문하는 사람, 소위 박범계는 소리소리 질러대고 즉석 답변하는 사람, 한동훈은 차분하고. 이게 바로 이딱 환경을 얘기한 겁니다. 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직, 현직 두 법무장관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수준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뭐, 말 표현할 정도로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는, 소위 지식의 수준 차이, 인품의 수준 차이, 에? 막 여러 가지 내용의 수준 차이. 그러니까 결국 잽이 안 됐다. 아마 박범계 천만 명 데려와도, 한동훈한테 짓밟혔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자, 박범계는 엄청 권위적이긴 한데 진짜 고구마 같은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날 그두 사람 대결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인 철험의 멤버들이 저번에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으로 1대 3으로 완전히 날라가 버렸잖아요. 아주 그냥 청룡도로 싹 빼버렸죠. 최강욱이 날라, 김남국이 날라, 그냥 그날 아주 통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통쾌했습니다. 적장이죠. 민주당에서 최고의 이론가이자 최고의 논리를 갖췄다고, 법리를 갖췄다고 하는 대책단장,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것도요. 자살볼로요. 자기가 문제를 내가지고 공격하다가 그대로 이마를 찍고 뒤로 뻥.
자기가 또 문제 내가지고 씩씩씩씩거리다가 벽 성벽에 머리를 찍고도 뒤로 뻥. 세 번 뻗으니까 그가 다시 소생의 길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두 사람 대결은 민주당이 조종을 울리는 날이죠. 이제는 한동훈의 맛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한동훈이 남은 것은요.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소위 적폐청산의 칼이 곧 올라올 것입니다. 8월 초부터 다음 주부터 아마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휴가 시즌 딱 8월 3, 4일 딱 지나면 바로 소환. 이재명도 소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소환. 심지어는 박범계도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한 맘모스급 수사가 잘못을 범한 혐의가 있는 자들 아마 대부분 다 어디로요? 수사권으로. 네. 수사하는 곳으로 가겠죠. 예. 이 한동훈 장관이 내정 발표가 났을 때 민주당은 펄펄 뛰었죠. 막 그다음부터 펄펄 뛰었는데 이번에 한동훈을 안 죽이면은 큰일 난다 생각하고 크게 마음 먹고들 응원했지만 결국 무의로 끝났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미소를 한동훈에게 지었습니다. 네. 운명의 여신은 한동훈에게 미소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에게 미소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